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가까운 반지하 깔끔한 원룸입니다. 자, 요 집이 전형적인 사이즈 같아요. 요게 2015년도 건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됐습니다.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게 깔끔하죠. 옵션은 당연히 풀 옵션이고, 3m 10에 3m 10에 2m 80으로 방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. 일단 여기는 가격이 500에 35만 원이에요. 500에 35만 원에 관리비 6만 원 따로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요 정도 크기에 더 이제 2017년 뭐 18년 올해 지은 것들은 500에 35로는 없고 500에 40 정도로 아마 할 거예요. 신축 첫 입주 같은 거 특히 500에 40 정도의 관리비 따로. 그래서 이 정도 좀 깔끔한 건물은 500에 30으로는 거의 없고요. 35 정도가 그래도 괜찮습니다. 35 정도. 여기는 대신 여가고도 멀지 않고 크기도 나쁘지 않아서 500에 35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똑같은 지상층이 500에 45입니다. 똑같은 바로 위에 층이 현재 나와 있는데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가지고 요 구조랑 크기랑 똑같은 지상층은 500에 45, 아래는 500에 35인데 요 정도면은 무난하고요. 보통 이 정도가 반지하는 500에 40, 지상층은 500에 50 하는 곳도 많습니다.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싸질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하고요.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현재 여기는 분리형이고 옵션은 다 있고 반지하다 보니까 약간 턱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그래서 어플에 나와 있는 집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격인가를 아마 요 집을 또 보시면 또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한 4평, 5평 정도 그 정도 돼 보입니다. 4, 5평 정도 돼 보이기 때문에 7평, 6평 이거는 이게 500에 40 부동산 할인비가 와도 그렇게는 아마 안 됩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사진 한 장만 찍어볼까요?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